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은총 씨와 함께 멀티팩터를 리뷰를 해볼 거예요. 네, 사실 이게 뭐 기타면서도 할 수도 있고 기타면서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요 사운드도 들어보고 레코딩 이제 트랙 쌓아가면서 해볼 거고요. 네. 일단 지금 저번 시간에 뭐 방송으로 나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조그라는 인터페이스 이제 했었죠. 핫톤에 쪽 했었죠. 거기서 이제 뭐 상도 받고 이랬는데 거기 이제 상을 받은 건 아니고 노미네이트만 됐었어요. 네네네. 아 이게 참 그만큼, 사람 기억이 다 이렇게 달라. 그렇죠. 미화돼. 근데 노미네이트 될 만큼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었고 저희가 이제 그 작은 어떤 미니 형태 인터페이스 중에서는 거의 가장 사운드가 괜찮다고 맞아요. 칭찬을 했던 모델이라 사실 핫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그것 때문에 생겼는데 오늘 이 암페로도 그만큼 좋은 사운드를 들려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핫톤의 그 암페로 모델이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죠. 뭐 아웃풋도 그러니까 뭐 피지컬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4단짜리, 3단짜리 이렇게 해서 얘는 암페로 1. 우리 오늘 암페로 1 해볼 거고요. 가격은 작은 게 39만원, 네. 얘가 49만원. 39만원이면 뭐 정말 저렴하죠. 요새는 뭐 그렇게까지 막 큰 멀티팩터를 뭐 사고자 하는 수요도 예전만큼 없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한 요 정도 선에서만 좋은 사운드를 내주는 걸 찾아도 그냥 멀티팩터 그 뭔가 요새는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요만하면 사실 뭐 없었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없었어요. 말하는 예전은 언제냐면요. 너무 옛날 이야기인 것 같지만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겁니다. 그때는 뭐 좋은 멀티 이펙터라는 게 뭐 거의 없었고 네. 네. 그랬습니다. 암페로원 어느 정도 사운드를 보여줄지 일단은 버즈비에서 상품 설명을 보고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한번 외관 살펴보고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돈 가격 최고의 멀티팩터 이렇게 나와 있네요. 터치스크린 64가지 앰프 모델링과 60가지 캐비넷 242가지 이펙터 많이 들어있어요. 39만원. 네, 5개월라면 달 7만 8천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암페로 1 뛰어난 사운드 그리고 CDCM HD 시스템 완벽한 터치스크린 네, 기존 암페로보다 작아진 디자인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독점 기술 시그니처 사운드 CDCM 뭐 HD 플러스 파이어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듀얼 코어 DSP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일렉트릭 말고도 막 어쿠스틱 사운드도 막 나오고 막 이래요. 여기 이제 IR 나와 있는데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 공간을 바로 이렇게 그 캐치를 해서 그런 사운드를 잘 재현해 주는 그런 기술이라 뭐 어쿠스틱뿐만이 아니고 리버브나 이런 데서도 품질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라이브러리가 다양하고요. 풍부한 IO 터치스크린, 빠르고 간편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치아 이렇게 밑에 올인원 한 개의 페달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단촐하게 외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외관은 저희가 이따가 이거 설명 다 끝나고 직접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밑에 이제 CDCM Fire라는 게 나와 있는데 핫톤 고유의 다이나믹 모델링 사운드로 연주 스타일 다이나믹에 원활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뭐 다른 모델링 시스템들보다 사운드가 좋을까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Shark DSP 이거 유명하죠. 유명한 DSP 칩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밟고 불편하지 않나요? 그죠? 이게 불편하죠. 근데 요거는 뭐 스위치 하나로 프리셋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내 리가드 이펙터 체인을 자유롭게 바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거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즘 참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죠. 그죠? 네. 터치스크린이라 진짜 직관적으로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헤드러쉬를 쓰면서 이 터치스크린 큰 거에 되게 엄청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진짜 편하긴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9V 어댑터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라이브 연주도 레코딩 스튜디오처럼 패치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USB에서 직접 녹음하거나 아날로그 출력을 통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뭐 다양한 앰프, 이펙터, FX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어쿠스틱 본연의 사운드, 간편하고 빠른 터치스크린, 1.4kg의 작고 가벼운 컴팩트 페달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네요. 암페로 전용 소프트웨어 이따가 저희가 시연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연결 방식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참고하실 수 있게 다양한 연결 방식이 시범으로 나와 있고요. 암페로 1과 암페로 4, 암페로를 그 비교한 스펙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뭐 중요 스펙들은 거의 다 똑같고 그냥 약간의 피지컬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스펙을 살펴봤습니다. 내장 드럼 머신이 있어요. 참, 내장 드럼 머신에 100가지 리듬 패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사운드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외관 한번 먼저 보고 올게요. 아, 네. 네. 자, 암페어 1입니다. 저희가 뭐켜 있는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킨 상태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쪽에 볼륨 노브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조그 셔틀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지. 이 디스플레이 이게 그렇습니다. 터치가 여러분들 된다는 거 이런 게 지금 터치가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튼 3개 있고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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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달이 아주 귀엽게 앙증맞게 달려 있어요. 네, 그리고 위쪽으로 살짝 와주시면은 네. 여기 이렇게 전원부 파워, 있고요. USB USB 그리고 지금 모노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모노죠. LR이고요. 네. 헤드폰 단자고요. 여기 옥스인 인풋 인풋 그리고 그이 익스터널 익스펜션 페달. 네, 아 익스터널 익스터널 페달 페달. 네. 요렇게 아주 깔끔하고 네 예쁘게 이쁩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도 가볍고. 가볍고요. 여기 불도 들어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외관 보고 왔습니다. 사운드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운드를 체크하기 전에 인터페이스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지금 제일 기본 톤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컨트롤 뭐 EXP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드럼 머신 드럼으로 들어가면은 드럼이 되고요. 손톱이 길어가지고 잘안 눌리는구나. 네, 글로벌 들어가면은 뭐 인아웃이랑 뭐 USB 오디오랑 뭐풀 스위치랑 이런 것들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노. 자, 디스플레이는 모드 1이 있고요. 잉글리시. 오, 아이고. 난리 나네요. 그렇습니다. 모드 2. 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모드 1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세팅. 에디트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기 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쵸. 지금 요 세팅인 거죠. 뭐 캐비넷, 뭐 FX 1, 그래서 2 이제 뭐 거기서 해서 에디트 에디트 누르시면 누르면 이렇게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네, 잡을 수 세팅을 있는 하실 거죠. 수가 되게 있습니다. 직관적이라서 너무 쉬워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앰프 이런 것도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바로 또 이누야가 지금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기타 치시다 보니까 네, 저기 손톱이 손톱이 좀 길어서 있어가지고 그런데 근데 이게 맨살로 하면은 잘잘 됩니다.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쿠스틱 좀 치는 사람들은 다이 정도 손톱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이게 잘 조작하세요. 이렇게 네. 면으로 하면 잘 됩니다. 네. 제가 자꾸 잘 이렇게 하세요. 손톱으로 찍으면 잘안 되는데 네. 이렇게 면으로 하시면 되고요.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서 잘하세요. 이런 거뭐 알아서 잘하는 거지 뭐. 자, 그리고 얘로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고 이렇게 항목별로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항목별로 이동을 하다가 누르신 다음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편하죠? 딜레이 믹스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 좋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페달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꾹 눌러주시면은 탭이 되는군요. 꾹 누른 다음에 탭탭어 그렇죠. 탭탭어탭탭 좋아요. 요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스. 네, 간단하게 오늘은 사운드 몇 개만 네, 들어보고 몇 다음 개만 시간에 들어보죠, 이제 뭐. 레코딩을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한 10개만 들어보지 뭐. 오! 야. 좋은데? 공간 이거 개봐. 공간 개가 이거 죽인다니까. 좋다. 암페로 아, 요거는? 막 이렇게 올리면
공간계가 되게 좋네. 자, 초반을 쭉 봤으니까 이제 뒤쪽으로 막 가볼게요. 좀 많이 가볼게요. 쭉 밟고 있으면 막 넘어가네요. 자, 어디까지 있나? 오, 야! 예스! 오, 좋다! 뭔지야? 어, 좋아요. 자,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사운드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드럼에다가 여러분 연습하실 때 그것까지만 해볼까요? 그래요? 네. 어차피 다음 시간에 드럼을 꼭 딱히 쓰진 않을 거라서 비트도 한번 바꿔볼게요. 템포도 조정 가능하고요. 템포도 발라드 템포로 낮춰볼게요. 자, 슬로락.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인상이 아주 좋은 암페로 1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은총씨가 다양하게 트랙을 쌓아서 한 4트랙 정도 기타로만 얹어서 소스 메이킹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핫톤 사운드를 아주 속속들이 들어보면서 파헤쳐보는 시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해주시고요. 은총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다음 시간은 녹음 사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